지난 8월 대한민국 건국 훈장 전달식이 있었다. 1963년 추서된 이래 50여 년 만에 주인을 찾은 건국 훈장. 할아버지를 대신해 훈장을 받은 이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벽안의 여인이다. This is a great gift from Korea and the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to our family. 일제강점기 조선 독립운동에 헌신한 푸른 눈의 이방인.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불렸던 사나이. 우리 독립투사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던 사람. 50여 년 만에 전달된 훈장의 주인공은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시오다.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독립투사들의 투쟁기 속에는 한 낯선 이방인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조지 루이스 쇼.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까지 수여받았던 그는 과연 누구였고 왜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걸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의 숨겨진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압록강 건너 위치한 중국 단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난 독립투사들이 만나는 첫 관문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는 언제나 영국인 조지 시오가 있었다. 3.1운동 직전인 1919년, 백범 김구가 일제 경찰을 피해 중국으로 떠난 곳도 이곳 단동이었다. 좁쌀 장수로 변장해 탈출을 시도한 김구 일행은 상해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그러나 이내 일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백범 일지에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때 김구 일행이 탄 배는 바로 조지 시오의 선박이었다. 일본 경비선이 따라오며 정지를 요구하나 영국인 선장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경비구역을 지났다. 독립기념관의 문서 수장고. 조지 시오의 활약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1919년 11월, 조선의 왕족 의친왕 탈출 사건. 당시 세간을 놀라게 했던 이 충격적인 사건에도 조지 시오와 그가 운영하던 일용양행이 관련되어 있었다.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이면서 순종 황제의 동생인 의친왕 이강. 왕족 중에서 유달리 독립 의지가 강했던 그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임시정부의 힘을 싣기 위해 망명을 결심한다. 그러나 단동에서 조지 시오의 일용양행 배를 타고 상해로 탈출하려던 의친왕의 계획은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전 상해로 탈출에 성공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구한말, 농상공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 등을 지낸 김가진.
한일 합방 후 일제는 그에게 남작 자규를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비밀결사조직 대동단 총재를 맡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감행한다. 김가진의 며느리 정정화가 쓴 장강일기에는 시아버지인 김가진이 조지 시오가 운영하던 일용양행의 선박인 계림호 편으로 상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관련해서 국내 내왕의 비밀통도로 사용했다는 거. 국내 잠입하는 거는 그걸 알레할 사람을 일용행에서 이렇게 선을 대주고 그쪽에서 다 이제 당시 일제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조선 왕족과 귀족의 탈출 사건.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조지 시오의 도움으로 단동에서 상해까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상해 임정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됐다. 1919년 3월 1일 조국의 광복을 찾고자 전국에서 물밀듯이 일어난 외침. 3.1 독립만세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일용양행의 배를 타고 상해로 모여들었고 힘있고 일관된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조지 시오의 일용양행 2층에는 임시정부의 교통국이 설치됐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을 염원하는 조국의 국민과 임시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었다. 연통제는 현재 시, 도, 군과 같이 임정이 국내에 만든 지방행정조직이다. 함경도와 평안도, 경기도, 전라도, 경성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 시오의 일용양행에 설치된 교통국은 국내 조직과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위한 비밀 통신기관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상해 임정과 연통제, 교통국을 오가던 비밀 공작원, 그들을 특파원이라 불렀다. 이들 특파원들은 모두 조지 시오의 일용양행을 통해 국내와 상해를 오가며 비밀 활동을 이어갔다. 이제 한국 독립운동이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고 그래서 중국의 독립운동과 또 국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지 일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안동에서 일용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면서 그 회사 사무실을 중간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갈 때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통로 역할을 마련해 준 것이 조지 시오의 역할입니다. 조지 시오의 활약은 그 이상이었다. 1919년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고 일본인 관원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일용양행은 그 기지가 되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의 대표기관인 조선총독부와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총독부의 대표적 기관지인 경성일보사 등 일제 침략의 상징적 건물들을 목표로 한 폭탄들이 일용양행을 통해 반입됐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 역시 조지 시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폭탄은 안동에 있는 영국 회사 앞으로 보내는 의류품 화물 상자에 넣어 이 회사 기선에 실어 상해에서 보냈다.
샤오 자신이 상해로 가서 죽음의 화물 선적을 감독했다. 그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에서 스스로 한국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조지 쇼의 이륙양행은 활약상에 비해 아쉽게도 그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1920년대 이륙양행 건물이었다고 알려진 곳. 지금은 단동시 건강교육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입니다. 원래 그 추종했던 그 이륙양행처입니다. 현지에 이전에 한 분이 이후에 그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것을 보수 작업을 할 때 그 밑에 이륙양행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해서 모두 이것을 이륙양행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장이 일방적인 그 말에 의한 거고. 예.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보관소인 단동시 당안국을 찾았다. 당시 지도에서 이륙양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찍었다는 이륙양행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1920년대 우리 독립투쟁의 거점이었던 이륙양행이다. 당시 단동 굴지의 선박 회사였던 이륙양행은 20여 개의 창고가 있을 만큼 규모도 컸다. 이륙양행啊它主要是航运它的有三条船当时主要是远途呢就是一直到青岛到上海了还有一个近途的近途的当时就是丹东那个整个人丹东人做的都是通过做이륙양행的船 이쪽입니다. 요즘 지룡 그 공원이라고 있죠? 하고 이 건물, 여기가 이륙양행이 있던 건물을 재개발한 것이죠. 이륙양행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채 지금은 말끔히 단장되어 공원이 돼 있다. 1920년대 당시 교통의 요지 단동에 자리 잡은 이륙양행. 조선을 탈출한 독립투사들은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곧장 상해로 이동했다. 이때 당대 유수한 선박회사를 가진 조지 쇼의 도움은 결정적이었고 그의 이륙양행은 우리 독립투쟁의 기지가 되었다. 这个地方呢，伊隆洋行呢，它是很大的一个院子，有很大的一个仓库院子，特别大。拆的时候我去看了，所以它这个整个的船上的货物运输啊，全在这个地方，而且这个地方呢才能藏人，大呀，特别大。 더구나 이륙양행은 치외법권지대였기 때문에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였다. 이런 까닭에 한국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조지 쇼의 이륙양행은 철통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이륙양행은 그 한국 독립운동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의 시설과 지원을 통해 마련한 해외 독립운동의 전진 기지와 같습니다. 이륙양행이 없었더라면은 국내와 상해 임시 정부 그리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과의 연결 고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초창기 3.1운동 직후 일어났던 그 활발한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륙양행의 존재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륙양행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감시의 끈을 조여왔다. 일제 경찰은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조지 쇼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1920년 7월 10일 단동에서 국내로 향하던 기차 안을 수색하던 일제 경찰들이 누군가를 향해 다가간다. 그들이 노린 것은 바로 조지 쇼.
일용양행의 주인 조지 시오가 마침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 조지 시오를 체포한 조선 총독부는 빠르게 움직인다. 서둘러 조지 시오를 구속하고 곧이어 내란죄 혐의로 기소한다. 조지 시오 체포 일주일 전, 각종 무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독립운동가 오학수가 일용양행 창구에서 발각된 것이 빌미가 됐다. 조지 시오의 국적은 영국. 외국인인 그가 내란죄의 죄목으로 체포된 것은 몹시 드문 사례였다. 그만큼 그가 한국 독립운동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당시 조지 시오 사건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 문서 속에서 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에 사용될 무기와 탄약, 불온 문서 등을 운반하고 조선 내에서 조달된 독립군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활동 근거지와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지 열사가 체포됐던 해는 1920년 7월 달인데 그게 이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국의 독립운동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국의 반일 기운을 또 반일 움직임을 억누르는 것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당시 조지 시오의 구속은 국내외 신문에 대서 특필될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조지 시오의 본국인 영국에서는 여론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원에서까지 논의되는 등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영국 정부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제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됐다. 특히 당시 영일 동맹을 통해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고 있었던 일제는 시오의 구속이 외교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자 할 수 없이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결정한다. 1920년 11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조지 시오는 일용양행이 있는 중국 단동으로 돌아간다. 그 일본 정부는 과거 1902년부터 영일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일개 한 개인 때문에 이 국제 관계가 깨진다는 것 이것도 큰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지 시오의 문제에 대해서 일제가 한 발을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보호했으나 정작 본인은 일제 구속까지 됐던 조지 시오. 그러나 석방 후 그의 행적은 사라지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많은 국민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제외하면 일제에 의해 구속까지 된 경우는 조지 시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수감된 지 5개월 만인 1920년 11월 석방된 조지 시오는 아쉽게도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그 어떤 단서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그가 석방된 뒤에도 변함없이 항일 활동을 계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시오의 행적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다시 일본 외무성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조지 시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시 검색한 결과 중요한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지 시오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 권의 파일로 정리돼 있었다. 다이소 주는 거라. 그 중에는 극비 문서들도 다수 존재한다. 조지 시오가 일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해 한다. 히토리노 쇼테이요 히토노 아래데 고래구라 겁나 시료. 외무성 기록에 따르면 일제는 석방 이후에도 조지 시오를 계속 감시했고 일용양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심지어 일제 경찰은 압록강 하류에서 쇼웹에 신우호를 억류하기까지 했다. 1920년 말 석방된 후에도 조지 시오가 계속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그에 대한 일제 탄압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 세력들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데 조지 엘쇼는 무력으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지 엘쇼를 안동에서 축출하려고 해서 온갖 이제 공작을 다 벌이는데요. 그것 자체가 이제 조지 엘쇼가 직간접적으로 한국 독립운동과 이제 관련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 언제라도 한국인들의 반일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중국 북동부를 점거한 뒤 다음 해 만주국 성립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조지 시오와 일용양해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속화한다. 만주국과 합작해 대한기선공사란 선박회사를 세운 것, 일용양행 파산이라는 설립 목적이 기록돼 있다. 다시 찾은 중국 단동시 당안구. 일제와 만주 괴뢰 정권이 합작해서 세운 대한기선공사는 요금을 낮추는 저가 정책으로 일용양행을 압박했다. 독립투사들에게 철통요새로 불리던 일용양행을 파산시킴으로써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해주는 안전통로이자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단동지역 근거지를 없애려는 의도였다. 당시 일용양행은 단동 지역의 몇몇 선박회사들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멀리는 천진과 상해까지 이르는 화물 운송업과 더불어 가까운 압록강 연안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여객 운송업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기선공사의 등장으로 일용양행은 위기를 맞게 된다. 조지 시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가격 인하로 맞서며 격렬한 경쟁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대한기선공사의 공격이 계속되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1935년 일제의 의도대로 일용양행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大气象公司，我想从表面看就是要在这个航运领域，日本呢要取代这个英国的和中国的这个船运，从经济上是这样。那么可能现在看，在政治上呢，他也是要想切断中国大陆。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조지 시오는 상해 임시정부와 교류하고 있었다. 1932년 프랑스 기록에서 그가 상해를 방문해 안창호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就是这个银龙洋行那个经理啊住的房子
这个房在哪呢？就是在这个位置。嗯，在这个位置。 강한구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조지 쇼의 집이다. 당시 이룡양행은 본점과 더불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숙소와 창고까지 총 3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조지 시오가 자신의 집 2층을 독립투사들의 은신처로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밝혀진 것이다. 그 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는 쇼의 이륙양행 내에 있던 교통사무국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그 실질적인 이제 와해가 되자 그 단독 자체가 그 임시정부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가 단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고 또는 이제 근거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1938년 일제 집요한 탄압으로 조지 시오가 단독을 떠나면서 그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과 반일 활동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조지 시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제작진은 집요한 추적을 통해 그가 1943년 중국 푸저우에서 63세 나이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마지막을 보냈다는 중국 푸저우. 이에부터 대외 무역항으로 명성을 얻었던 이곳에 조지 쇼는 또다시 재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을 그의 선박 회사도 그가 살았던 집도 지금은 모두 말끔히 단장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지 쇼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 무덤은 문화혁명 때 모두 파헤쳐졌다. 더 이상 중국에는 조지 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1938년 중국 단둥에 있던 이륙양행 본점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개됐던 조지 쇼의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과 반일 활동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그가 왜 이토록 한국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걸까요? 그가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또한 제작진은 3대에 걸쳐서 일본인과 인연을 맺게 된 그의 특별한 가족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조지 쇼의 본국인 영국에서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먼저 조지 쇼가 근무했던 이륙양행 본사인 자르든 메디슨사를 찾았다. His name into the we do have an archive at Cambridge University and I have we don't have any more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Mr. Shaw. 난관에 봉착한 제작진은 조지 쇼의 후손이라는 한 할머니의 사진을 입수했다. 외국인 국가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친구를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는 영국인 할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런던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 조지 쇼의 먼 친척이 된다는 캐서린 베티슨 부인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Hi, Catherine. Hi, very nice to meet you. And you. This is our producer from Seoul, Korea. Welcome. Welcome. I keep most of the record in this drawer. It's very heavy. And finding lots and lots of things about Shaw. George Lewis Shaw
His father, Samuel Lewis. Mm-hmm. His mother, Ellen O'Shea. Yeah. It's also 오랫동안 조지 쇼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는 베티슨 부인은 그의 항일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Well, he'd been working in Korea for quite a while, and I think he just came to love the Korean people and the way they lived, and realized that Japan really shouldn't have a hold over Korea. 런던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조지 슈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35년 조지 슈의 토지 매매 문서. 3만 달러가 넘는 거래액으로 미루어 보아 조지 슈가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짐작해야 한다. 조지 슈 체포 당시 상해 영국 상공회의소가 발송한 항의 서한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또 한 권의 책. 이 책에는 슈 집안에 알려지지 않은 가족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중국 부조우의 집 앞에서 찍었다는 슈 가족의 모습. 앳되고 여력에만 보이는 이 얼굴이 20년 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또한 그가 한국에 있는 은산 광산에서 일했고 아버지의 파산 때문에 13살 때부터 일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년간의 추적 끝에 제작진은 마침내 조지 쇼의 후손을 찾아냈다. 조지 쇼의 손녀 마조리 허칭스 부인과 증손녀 레이첼 세시이다. Sure. 90여 년 전, 할아버지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낯선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두 사람. 이번 방문은 특별한 초대에 의한 것이었다. 이날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지 쇼의 손녀, 허칭스 부인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지난 1963년 우리 정부가 조지 루이스 쇼에게 추수한 건국 공로 훈장이었다. 광복 67년 만에 그리고 우리 정부에 의해 추서된 지 50여 년 만에 드디어 후손의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후손은 물론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아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불렸던 조지 씨. 건국 훈장은 당당히 독립국가로선 대한민국 정부가 전하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다. 외국인으로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한 그런 분들로 이제 저희 국가에서 포상을 한 분이 48분 정도 되는데요. 그 조지 쇼 선생님은 63년도에 그 공적 인정이 돼서 이제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족이 확인이 돼서 그분한테 이제 전수를 50년 만에 전수를 하게 됐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외국인 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후손을 찾아서 계속 이제 전수를 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조지 쇼에 대한 의문. 다행히 허칭스 부인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Looking, George Shaw, looking in the distance. That's George Shaw. George Shaw. 마침내 드러난 조지 쇼의 모습.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의 주인공,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다. My father's after the war, he said nothing because we had to go back to Japan. We had to be very careful, quiet. But my mother told me that he was a very
kind man, also big heart. And she told me that he was very good to his workers in China. He had many, many workers, and he was very good to them.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철저한 이방인. 그는 왜 그토록 조선 독립에 열정적이었을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는 아일랜드를 조국으로 가진 그에게 일제 탄압과 한국의 독립운동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다가왔다. 독립운동사에 실린 조선총독부 보고에 의하면 조지 시오는 만국민을 동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외무성 문서에도 시오가 아일랜드인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조지 시오의 동생 로버트 역시 한국 독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됐다. 프랑스 조계 사찰 기록에 따르면 조지 시오가 상해 임정을 방문할 때 로버트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인 두 형제가 함께 한국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을 세운 셈이다. 허칭스 부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여러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조지 시오의 아내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사이토 후미. 조지 시오의 결혼 기록에서 그가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시오의 어머니 역시 일본인이란 사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지 시오의 아들 역시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He married a Japanese woman and had a daughter, Akiko, and she's my cousin. 시오의 둘째 아들 루이스의 결혼 증명서를 통해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일본 여인과 결혼하고 일본 여성을 며느리로 둔 조지 시오. 결국 한국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시오 집안 3대가 모두 일본인과 결혼한 것이다. 평생 자신의 조국에 항거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두었던 사이토 후미는 어떤 사람일까? 수소문 끝에 조지 시오의 아내 사이토 후미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찾았다. 이누야마 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사원. 이곳에 모신 모든 유골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기록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쳐졌네. 시오 후미였다. 관계자를 따라 도착한 사원 한 켠. 나란히 놓인 비석들 속에서 다시 그녀의 이름이 발견됐다. 지난 1957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조지 시오의 아내. 남편의 성을 따라 시오 후미로 기록돼 있었다. 비석에는 그녀와 조지 시오의 두 아들인 세무엘과 루이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루이즈 그리고 사원 측을 통해 후미의 기일마다 찾아온다는 유일한 친척이 치바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토 후미의 조카 며느리인 하루코 부인과 그녀의 딸. 두 사람은 사이토 후미를 기억하고 있었다.
当時の日本の家屋というよりもちょっとあの西洋っぽい、うん、あのバラのアーチがあったり、そんなお庭があったりしたお家の記憶があるんですが、おとなしい反面、あ、ちょっとこう怖い面もありましたね。あの厳しいような話し方がね。그런데 제작진은 뜻밖의 일본 외무성 문서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룽양행 매수를 위해 사이토 후미를 회유했다는 기록. 일제는 조지쇼의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인 가족까지도 이용했다. 그러나 사이토 후미는 일제 경찰의 협조는커녕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했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일제에 대한 반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이후 문서에서도 그녀 역시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사이토 후미를 지칭하는 용어는 특별 유호 시찰이. 후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조선 독립운동에 일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Grandmother, Fumi Sho, his wife. That's my mother. Winifred. And that's in Japan. And this is me. Little. yeah. 어릴 때 함께 살았던 손녀 허칭스의 기억 속에 사이토 후미는 특별했다. His wife, Japanese, who also the Japanese were going to hang her because she was a traitor, they said to the Japanese. 조지 시오 사망 이후에도 일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까지 되었다는 사이토 후미. This is my mother told me. And the Japanese commandant boss he said, "Get out of this house. I want this house for the army office." Right? So, Fumi said, "You get out." All right? So the commandant got angry and he brought the soldiers in with hoses, water hose, water like yeah, a fire. Water hose. 조국은 다르지만 조선 독립을 위해선 동지로서 함께 헌신했던 두 사람. 식민지 민족이 겪는 반인륜적 억압에 맞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분연히 저항한 이들은 조선 독립의 숨은 영웅들이다. 정말 びっくりしました. その話は全然私の母やなんかも知らないことでしたので びっくりしました。あの当時日本が韓国に対してひどいことをしてるなっていう私は認識を持っておりまして、そのことに関してその独立運動に支援をしたっていうのは日本人として嬉しいな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 The red medal will go from me to Rachel and then to Georgia. So granddaughter, great-granddaughter, great-great-granddaughter, last one, Georgia. It's very interesting. Coincidence, accident. 푸른 눈의 이방인. 그들에게 있어 조선 독립운동은 칼과 무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요 투쟁이었다. 모든 한국 사람이 이 아일랜드인을 사랑했으며 그는 지금 우리 혁명운동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되어 있다. 님웨일즈의 아리랑에 실려있는 우리의 독립투사 김산의 증언은 조지 쇼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짐작해 합니다. 36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온 독립투사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러한 활약 뒤에는 한국을 위해 헌신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